지구별 고향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직접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먼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털이 많이 빠지는지, 물에 냄새가 나는지. 입양을 하시고 싶으면 저랑 같이 상담을 하고 편하게 입양까지 이루어지는 유기묘 입양 카페예요. 만들어진 곳은 이 지구별 고향의 이름은 아니었고 지구정복을 꿈꾸는 고향이라는 이제 카페 지하에서 7, 8년 정도 횟수로 됐고요. 이쪽으로 이사 온 거는 4년 됐어요. 저희는 찾기는 쉬워요. 이제 이대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보시면 이제 한 2, 30m만 오시면 왼쪽으로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간판이 없어서 놀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도 저렇게 자그맣게 이제 지구별 고향이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나가지 않게 저희가 문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 1층에서 문,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작은 문, 그리고 맨 마지막 문까지 들어오셔서 신발을,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주시고 꼭 손소독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 봉사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설명 잘 들어주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은 아마 30마리가 좀 안 될 거고요. 28마리에서 35마리. 35마리는 이제 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 지금 있는 아이들이 묘구수가 좀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35마리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더 들어올 아이들은 이제 병원에도 있고 이제 저희 집에 아니면 다른 봉사자들 인보처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많이 보냈어요. 저희 제 기억으로는 200마리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시작했을까요? 너무 후회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 어미가 로드킬을 당해서 이제 죽었죠. 그러고 나서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서 키우게 됐는데 길 아이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구조할 아이들이 생기고 이래서 집에서 케어를 하고 집에서 입양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좀 힘들어서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시작된 것 같아요. 봉사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40명 정도가 계세요. 그리고 하셨던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단톡방에는 6, 70분 계시고요. 근데 이제 거의 두 달 정도 하시고 이제 방학이거나 아니면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시 다른 분들이 대타로 다시 오시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40분이 이렇게 그대로 오세요. 자기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쓸 수가 없어요. 전체 다 무료 봉사세요. 아, 사장님하고 놀이터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여기를 원래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거기 가서 봉사하겠다고, 또 마침 제 친구가 여기 봉사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좋았던 일은 제가 고양이를, 그 구조한 애를 인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걔가 오늘 입양 아무래도 갈 것 같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입양 가는 게. 네. 뭐 물론 당연히 돈이겠지만 봉사자가 제일 필요해요. 왜냐하면 봉사자가 없으면 이제 아이들 케어가 전혀 되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봉사자분들이 있어야지 제가 또 딴 데를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아이들의 병원비가 충당이 되니까. 사실은 지금도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빚이 더 늘지는 않고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저희가 봉사자들하고 같이 장난감, 고양이 장난감을 밤새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고양이 박람회에 나가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여름에도 항상 온풍기나
에어컨을 24시간 위층 아래층을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냉난방료가 네.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아이들 병원비는 뭐 항상 500 이상은 항상이고요. 500은 항상 넘게 있고 또 이곳 임대료 자체가 워낙 비싼 곳에다가 얻었어요. 그냥 입양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얻었고 대략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씩은 매일매일 매달 드는 것 같아요. 지원이요? 사료회사에서 사료 받고 싶어요.